근데 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데요? 돈? 뭐 문서? 뭐 그런 거예요? 이거 비번 푸실 수 있을 텐데. 네? 딸이랑 아들 생일이랬어요. 누님이 암 걸렸을 때 만들어놓은 유서래요, 이게. 그쪽 거래요. 엄마가 주는 거예요. 안 받아요. 뭐가 됐든 안 궁금하고 안 보고 싶으니까. 엄마는요, 30년 내내 그쪽 옆에 있었어요. 네? 그거 알려주려고 남긴 폰이니까 그냥 한번 보라고요. 갈게요. 내가 지금 뭘 좀 봤는데 이게 뭐야? 이게 뭐냐고. 이분 뭐야? 이게 다가 아니야. 입학식이니 졸업식이니 운동회고 소풍이고 간에 뭔 날만 되면 찾아오는 게. 선글라스로 모자로 뭘 꽁꽁 가려도 더 튀기만 하고. 네 친할머니가 참 못할 짓도 많이 했어. 그럼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. 엄마 원망하지 마라. 일본서 개고생을 하면서 돈 만 원을 벌면 너한테 8천 원을 보냈디야. 뭐 나중에는 사업이 망해서 그것도 못 붙였지만은 아무튼 너 한참 클 때 돈 많이 받았어. 무슨 돈? 나 엄마 돈 받은 적 없어. 아야, 아빠가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고등어탕 2억으로 팔고 그랬잖요. 아, 뭔 재주로 널 대학을 보냐. 아, 그리고 네가 좀 빡셔? 크면서 유독 사고도 많이 쳤고. 내가 무슨 사고를 쳐? 너 대학 때 스쿠터 타다가 남의 차 한번 긁어먹었지. 뭐 그까짓 게 무슨 사고라고. 중학교 때 너 불장난하다가 남의 논두렁 다 태워먹었지. 부지가 300헥타르에 달하더라고. 너 그때 깜빵 갈 뻔했어, 임마. 아, 그만해. 너 수억 깨지는 애여, 수억.